네, 저는 대한체육 회장님께 일 좀 하겠습니다. 예. 회장님, 저와 오랜 시간 함께 지내셨고 오늘 제가 하는 질문에 격노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장님, 체육회장 선거 제출 서류 목록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자료는 곧 띄워질 거고요. 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이죠?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기타 공공기관이요? 예. 그럼 대한체육회장은 공직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직자가 아닙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이 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정보입니다. 예. 기타 공공기관. 기타 공공기관입니까? 그 체육회장 선거 제출 목록이 아직 안 뜨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 회장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을 위한 본인 서약서라고 있는데 이 본인 서약서 하나로 범죄 경력과 탈세 여부를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마 제가 동의를 하면 검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본인 서약서 하나로요? 예예. 이 같은 방식이 검증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약서만으로도. 아니 원래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거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서약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지를 하고 계시다면은 그러면은 이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회장님께서는 3선에 도전하신다고 나와져 있는데 이 보면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신다라는 거죠. 회장 결격 사유에. 아니 왜냐면 서약서만으로 예, 후보자 자격에 이제 관계되는 사안만 제출을 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고 또 저희가 할 부분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선관위에서 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선관위가 정하면 거기에 물론 따라야 되고요. 이제 아까 방금 의원님께서 예. 말씀하신 대로 삼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직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확정되지 않았다고 예. 하지만 대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럼 이 문제, 본인 서약이라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생각 안 하십니까? 예, 만약에 뭐 필요하다면 필요한 자료가 필요하다면 그건 언제든 제출을 해야죠. 왜냐하면 이 본인 서약이라는 게 좀 문제가 있다 생각돼서 조금 이 실효성 있는 검증 장치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뭘 뭐든지 하면은 예, 해보소. 예. 예, 앞으로는 뭐 이런 거 하면은 저희가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좀 약간 이런 예. 검증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예, 예, 예. 본 의원실로 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2024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지난해 예. 12월에 해병대 캠프에 간 목적은 무엇입니까, 회장님? 그때 이제 가고자 했던 것은 뭐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목이 틀린 선수는 서로 간에 잘 교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500명 넘는 그런 선수들이 갈 수 있는 장소가 사실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신력 강화하고 이런 뭐 육체적 훈련이 아니고 교육을 중심으로 한 겁니다. 하고 이제 가고 간다는데 동의하는 선수들 동의한 선수들로만 다녀왔던 겁니다. 동의한 선수들만 갔다고요? 예,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뭐 캠프가 성공적이었다. 어떤 선수들은 뭐 불만이 많던 제기도 했었는데요. 예. 이 제 경험상 이 올림픽을 앞두고 해병대 캠프를 간다는 게 조금 약간 좀 비과학적이고 선수들의 반감이 많을 거라 생각되시는데 회장님은 거기에 동의하시는 부분이 그때 이제 제가 익명으로 여론조사를 다 했는데 90% 이상이 동의를 했습니다. 90% 이상이요? 된다고? 예. 회장님 혹시 이게 뭐 파리 올림픽의 뭐 성공적을 위해서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캠프를 안 갔다면 이번 파리 올림픽 메달은 몇 개 예상하셨겠습니까? 그거는 또 뭐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결짓는 건 좀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장님 그 해병대 캠프를 가신 목적이 정신력 강화를 위해서 파리 올림픽의 성공적인 가장 중요한 팀워크를 회장님 제가 말씀 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메달 집계도 좀 약간 낮게 변경하셔서 예.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갑자기 메달 집계가 이렇게 낮게 측정됐을까 우리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부로 낮게 측정한 건 아니고요. 아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 올림픽 3개월 전에 양궁 같은 경우도 두 명밖에 입상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확정이 안 됐었죠. 예, 이 여자 선수 셋도 전부 다 처음으로 올림픽에 참가했고 예. 역시 뭐 사격도 마찬가지고 펜싱도 독일 그랑프리에서 한 사람도 입상을 못했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지휘가 평가를 한 거는 객관적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평가한 건 다섯 개 정도를 또 그리고 지휘가 너무 과장해서 얘기할 수도 없고 뭐 약간 보수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은 지휘가 갈 때쯤 출발할 때쯤에는 지휘가 최선을 다하면 한 일곱 개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고 그때도 이제 가기 전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다섯 개를 목표로 했는데 잘하면 일곱 개까지도 가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이 진천 선수촌에서 예. 야간에 와이파이를 차단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인터넷을 차단한다는, 인터넷이 아니라 와이파이를 차단한다는 얘기죠. 회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순장님? 네. 맞습니까? 와이파이 차단한다라는. 네, 제가 지시했습니다. 순장님, 그 와이파이를 차단한다고 해서 선수들이 휴대폰을 사용 안 할 수 있습니까? 그 차단,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짧게. 네네네. 네. 저 와이파이를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와이파이를 차단한다고 해서 핸드폰을 안 할 수는 없는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선수들이 많은 선수는 아닙니다만은 게임에 집중하는 선수들이 좀 있고 그래서 와이파이가 통함으로써 게임을 하다 보면 새벽에 훈련할 수 있는 훈련에 좀 지장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 12시부터 5시까지는 와이파이를 차단하고 동시에 5시가 되면 와이파이가 오픈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와이파이가 안 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순장님? 데이터로 하면은 게임이 굉장히 늦습니다. 요즘 게임은 굉장히 그 복잡해서요. 그 게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게 그 조금 그 사행성 네, 게임을 많이 하는 선수들 한 가지만 더 예, 네, 짧게 그래서, 좀 이기 회장님께 질문 네. 좀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네. 그 임기 초에 25명이던 임원을 50명으로 200% 증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생활체육회하고 통합을 하다 보니까 네, 통합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거죠. 네, 이게 부분이죠?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예. 행정이라든지 입법, 국제, 네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네.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그 이사진 임원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지금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계의 이 통합 때문에 발전을 위해서 증원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이 발전됐다라는 구체적인 사례가 혹시 있으십니까? 예, 그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지표로도 아마 나올 겁니다. 지표로는 나온다고 예. 하는데 예. 가장 큰 이슈인 우리 배드민턴 협회만 봐도 임원진 이사진이 40명이 늘어났고 예. 다양한 문제점이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이게 임원진이 증가됐다고 해서 이게 발전적인 게 그건 또 좀 틀릴 겁니다. 그때는 이제 통합을 하다 보니까 사건들이 있는 게 과연 임원진들이 많은 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왜냐면은 통합 초기에 양단체의 그 물리적인 그런 통합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리적인 충돌이 있긴 하지만 결국 이 임원진들이 많아짐으로 통해서 회장님의 연임을 위해 준비하는 건 아니라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